자,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사실 앞서 우리 정태근 팀장 얘기하셨지만 이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주목을 하신 종목이 있네요. 네, 종목이 TNL이란 종목인데요. 네. 이게 창상 치료제라고 하게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. 근데 지금 보통 어디 스크래치가 났거나 하게 되면 네. 밴드 바르죠. 네. 이게 좀 한 단계 진화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골절이 나게 되면 이제 부목 같은 마른 부목인데 좀 고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 쪽에서 이제 피부 트러블 패치 같은 경우가 수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아마존닷컴에서는 1위하고 있고요. 네. 하이드로 콜로로이드라고 부르는 이 관련된 패치와 어떤 물질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420% 증가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 흐름들이 당연히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특히 신규 사업 쪽에서 지혈제, 뭐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도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어지는 어떤 동향만 본다고 해도 충분히 실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. 올해 영업이익 240억 정도 예상되는데 한 150% 이상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눌림목 마무리 이후에 다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약한 다음 목표가 직전 고점대를 넘어선 한 6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4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피부 트러블 패치 수출 증가로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4만 8천 원까지 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또 정태근 팀장님의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. 어떤 종목 사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저는 그 SNS텍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. 반도체 장비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뭐 반도체 부품주 같은 경우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국내 최초 투과율 90%의 EV 공정용 펠리크를 개발을 했습니다. 조금 어려운데 그 SNS 같은 경우는 블랭크 마스크라는 부품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. 근데 블랭크 마스크에 전자빔을 쏴가지고 여기 미세류 공정을 새겨 넣는 걸 포토 마스크라 그런데 이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이 포토 마스크 또 빛을 또 광원을 투과를 해서 그 웨이퍼 위에 미세류 공정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 포토 마스크에 새겨진 미세류 공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펠리클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형성을 합니다. 근데 그 보호막을 만든 회사가 전 세계 ASML이라는 회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국내에서 최초로 SNS텍이 EV용 펠리클을 만들게 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품질 테스트를 ASML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, ASML이 지금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SNS텍이 지금 현재 ASML과 현재 그 품질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ASML에서 품질 테스트를 받게 되면은 삼성전자 인증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지금 어쨌든 R&D 단계에서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품질 테스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준비를 좀 해봤고요. 그래서 앞으로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 2023년 삼성전자 파운드리 EV 공정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90%였던 투과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에 있는 ASML을 사용하고 있는 공정과 상당히 수율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 공정에 들어가는 이 앞으로 EUV 공정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가 있고요. 그리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도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43,000원, 손절가는 34,500원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4가지 종목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두 분 전문가 또 유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.